여러분, 제가 짱구 스탬프 캔디를 리뷰했었는데, 동영상이 날아갔나봐요. 지금 먹고 있는데, 훈이 얼굴이고요. 레몬 맛이 나는 노란색인 거, 색도가 좀 있어서,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랬거든요. 저 스탬프가, 도장 찍는 걸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캔디가 도장 모양이었어요. 제가, 증거로 리뷰했다는 증거로 포장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다시 리뷰를 좀 해야 될것 같다. 에휴, 힘들게 리뷰했더니 근데 이거 맛있어. 정말 새로 깐 것보다 확실히 다시 찍는 영상이라 놀란 리액션이라든지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나의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 없으셈. 파이팅! 나 먹고 남은 스태프가 흰둥이. 스탬프. 흰둥이 처음 봐요. 안 먹어봤거든요, 아직. 어? 흔히 또 남았네. 흔히는 지금 먹자. 이미 있어. 먹어갖고. 하고. 짱구까지. 짱구도 처음 봐. 다 먹었어요, 거의 그러고. 리뷰할 때. 아, 식었는데 다 사줘가지고. 너무 아쉽다. 영상 찍는 게 전통으로 찍었거든요, 진짜. 퀄리티 좋았는데, 아쉽다. 난 보관 다시 하고. 이거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받았어. 저희 친오빠가 줬어요. 귀엽죠? 샘플 캔디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은 모과담으로 쓰고 있는데 스탬프 캔디인데 스탬프를 주는 줄 알고 샀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맛이 보시면 이게 레몬 포도 소다 세 가지 맛인데 향이 있대요. 근데 먹어보면 다 레몬 맛좀 나는 거 같고 키도 33가지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중복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딱히 가격 주고 사먹기에는 추천 안 해드리지만, 그래도 맛은 있어요. 솔직히 매개들 말씀드리면 맛은 있는데, 짱구 캐릭터 값이고 좀 굿즈 같은 게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캔디가 스탬프 모양인 거라, 그냥 막 맛있어서 먹으려면 드시고, 굿즈를 위해서라면 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번 더 찍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럼 쇼츠에도 이쁘게 올라갈 텐데. 스탬프 남은 거두개 남았는데 흰둥이 하나 남았거든요. 웃는 흰둥이. 이것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역시 소다포도 맛. 여태까지 먹은 스탬프들인데 진작에 종이에 찍을 걸. 이렇게 내 얼굴이 하찮아. 되게 하찮게 찍혔어. 흰둥이 맞아요? 이게 흰둥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그나마 흰둥이 좀 찍혔네. 맛있다. 그래도 먹을만해서 아쉽긴 하지만 영상 날아간 거 진짜 마음이 아파. 그만큼이 남았답니다. 남아 한개 남았는데 뭘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텐션 낮은 거 봐. 되게 하찮아, 귀여워. 마지막에 남은 스탬프는 짱구네요. 귀엽다. 이거만 모으면 마지막을 모읍니다. 좋죠? 예, 돌아다니 후 영상도 잃어버려서 다시 찍고 늦게 찍고 띄엄띄엄 찍고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겼어요.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딱다 찍은 걸한 번에 뚜러룩 보여드리려 했는데 중간 이미 보여드려서 흥미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먹으면서 마지막 스텝을 찍어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보시면 얼마 안 남았죠? 짱구. 네.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고 이빨. 와나 뭐였더라? 와바나라?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 마니야마상 찾아보고 왔어요. 마니야마상 짱구아빠 신영락 신영식. 여기 거의 지워졌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뭐였을까? 안 보여요. 짱구죠 아마? 아니 그리스인가? 모르겠어. 흰둥이 웃고 있는 거 짱아 라미리 선생님 후니까지. 근데 아마 얘도 후니 아닐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 모았는데 쓸데없다 느낌. 아 이거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여러분은 그냥 다이어리나 쓸만한 종이에 하세요. 저처럼 이런 데 하면 후회합니다.
저는 굿즈박스로 쓰는 게 이거 쓰고 있는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기념으로. 그리고 제가 이 콘텐츠를 이제 꼭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게 한 세 달인지 두 달 정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스탬프가 들어있는 줄 알고 샀어요. 근데 먹는 캔디였어. 그 두 번째 영상 다 찍었는데 날아갔어. 그래서 다 모은 걸 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날아가고 첫 부분이 잘렸어요. 그래서 봉투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후회되고 돈 낭비해서 여러분 돈 낭비하지 말라고 열심히 찍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귀찮아서 미루게 되고 사탕은 잘 안 먹지 하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미루고 조금씩 먹고 먹고 찍고 먹고 찍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 이만큼밖에 못 모았고 저희 이거는 이제 굿즈박스에 들어가고 좀 쓸데없는 힘듦만 겪고 나왔다. 그래서 편의점의 캔디, 짱구 캔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맛은 먹을만해. 솔직히 나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재미도 보고 맛만 보고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뭐 버려도 괜찮을 정도 간식 가격이다 그럼 쓰세요. 근데 저처럼 후회하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근데 궁금하시면 맛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반 정도? 3분의 1 정도만 추천해드릴게요. 1.5점 정도? 5점이면은 2.3점 정도?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보관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결제 좀 치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옮겨놨어요. 제 굿즈박스에 보시면 카운트 특전 여기 봄이 특전 그리고 예전에 박제하던 우리 김독자 오징어 간다고 그다음에 최근에 갔던 최근에 좀 됐나? 오랑이 파우치 사야 되나? 컴팩트? 이거 새로 맞춘 거 짱구 그다음에 출생증 모르는 아이들 앨범에 직접 만든 메타몬 비교인데 그리고 인두기가 없어서 지지지 못해서 슬픈 메타몬 조금 부서졌는데 보관해서 떨어뜨려서 조금 부서졌는데 지금 안에서 분해되고 남기는 보관이 트롤을 뭐라 그러지? 약간 아크릴 스탠드 눕혀놔야죠. 잘 들어갈 것 같아. 여기 자석도 있었네. 어디 갔지? 어디 갔네. 찾았다. 자석 냉장고 자석인데 귀여워요. 엄청 이거 말고 보라색도 따로 있는데 따로 보관했을 거예요. 뭐 어쩐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되게 귀엽죠? 그리고 다른 것도 넣을까 해서 지금 당구 스케일에 있던 직접 만든 인형 코카 피규어 최근에 분해했던 개구리 인형 메타몬이죠. 메타몬이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카보버까지 이거 인형까지 넣어줬어요. 틴케이스는 비었는데 여기다가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옷 인형을 보관하는 보관함도 쓸데가 없어서 놔뒀는데 이게 물드는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 넣고 하나는 양 넣고 하나는 물드 넣고 있어요. 깔끔하게. 이건 이제 여기다 놓을까요? 저 이제 빈자리가 좀 들어오기 어려운데 밑에다 놓으면 더러워가지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두자. 뭐 만족스러운데? 얘는 다 있고 최근에 받았던 요 아이 귀 파는 거 사이에 팀케이스부터 먼저 넣고 고추박스 했던 거 좀 세워놨어요. 깔끔하게 깔끔해 보이려나 모르겠다. 일단 놓고 얘도 세워볼까? 세워지나?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는데 세워지네. 그러니까 세워질까 봐 겁나서 조심해야 돼. 이 아래에다 뭘 키워야 되나? 떨어질까? 미끄럼 방지패드로 넣어야 되나? 됐다. 여기 세워놓고 깔끔하게 얘도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니까 상자가 쓰러질라고. 아, 이따가 이거라도 끼워놓을까요? 빼놨는데 쓸데가 없어가지고 끼워놓으면 되고. 아, 쓰러지면서 빠지면 난리 났네. 일단은 밀어두고 잠시만.
사람 방지패드 마냥 밑에 담가서 보관해야 되니까 넣어주고 세워주면 될 것 같아. 너무 너무 세준다. 이거 뭐 발음이 이상한데? 웃는 말이 저리 가라. 이렇게 올려두면 끝. 근데 이 빅박스랑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무튼 힘들게 했고요. 오늘 영상. 아 그리고 담는 거 박스. 요거 담아있던 박스에 안 쓴 지금 지저분해졌는 실내화도 좀 넣어줍시다. 안 신어. 신어 잘 안 신게 돼. 더러워요. 그래서 잘 깔끔하게 보관해주면 끝.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진짜 엄청 고생했네. 아이고 힘들어. 빠짜이.